지난 29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불길은 터널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일단은 막 펑펑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계속 났고요, 안쪽에서. 뜨거운 열기에 방음터널 천장이 녹아 비처럼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1시 50분경에 시작된 불은 2시간가량 매섭게 타올랐습니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새까만 잔해만 남았습니다. 전체 터널 830m 가운데 600m 구간이 불에 타버렸다는데요. 불은 터널을 달리던 5.5톤짜리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양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붙어 연속 확대되었습니다. 불은 터널 안 방음벽으로 옮겨붙으며 삽시간에 번져나갔다는데요. 갑작스러운 화재에 터널을 빠져나가려는 차량과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나면 새까맣게 나고 뜨거우니까 이제 뜨거지기 시작하고 그냥 차 있으면 아마도 죽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까지 나고 뜨거웠더니 그냥 나가자고서 펴나왔는데 그 형님은 못 따라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해를 앞두고 발생한 화재.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터널의 경우 소방법상 소화전, 비상조명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데요. 화재가 커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소방시설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방음터널의 소재가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그 가장 값싼 아크릴 수지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체로 번졌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주된 소재는 강화유리 플라스틱의 일종인 PC와 PMMA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은 이 중 화재에 가장 취약한 PMMA 소재로 지어졌습니다. 방음터널 소재 기준은 1999년 국토부가 발간한 도로설계 편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불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을 거치면서 방음터널 재질 기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2018년 작성된 한국도로공사 연구보고서에도 방음터널 소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방음터널을 지을 때 쓰이는 주된 소재 세 가지 중 PMMA가 가장 화재에 취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화재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방음터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해당 소재로 계속해서 방음터널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방음터널 소재와 관련된 규정은 그런 게 없는 게 맞고요. 올 6월인가 7월부터 해서 그거에 대한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음터널 기준이 삭제되면서 현재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 기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강 조치를 전문가들의 우리 진단을 거친 다음에는 PMMA, 지금 이 소재로 벽이나 천장을 만드는 것은 전면 중단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로 국토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번 있었죠. 안전을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크릴 소재의 방음 터널이 설치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5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화재 시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규정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매해 반복되는 비슷한 사건 사고들, 매번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 마련에 급급한 관습은 반드시 바뀌어야겠습니다.